사실을 알게 됐던 건 제가 꾸부리를 입양했던 아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차사고로 두 앞다리가 골절된 아기냥이가 입소됐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 후원금을 보내드렸고 보호소 봉사자분들의 노력 끝에 2주 뒤에 드디어 퇴원한다라는 소식을 봤는데요. 인부처가 안 생기면 서울에서 다시 아산 보호소로 돌아가야 되고 마침 병원이 저희 집 근처라서 바로 가서 데려왔어요. 병원에서는 골절됐던 두 다리 중 한쪽은 자연 치유되었고 한쪽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희망을 품고 동물외과 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요. 결론은 요골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확진되었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절단수술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셔서 저와 제 남자친구가 꼬랑이를 입양해서 평생 잘 돌봐주기로 결정했어요. 누나, 형아, 이모, 삼촌들 앞으로 꼬랑이 많이 사랑해주시냥. 꼬랑이 어떡해.